16.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레위는 끼찌의 병과 쉐르바츠키 일가의 앞날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캐물었다. 그리고 이것을 스스로 인정하기는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어쨌든 그는 지금 알게 된 그 사실이 더욱이 유쾌하였다. 아직 희망이 있다는 그것도 유쾌하였지만 그보다 한결 더 유쾌하기는 자기에게 그처럼 많은 고통을 준 바로 그 여자가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스테판 아르카디치가 끼찌의 병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여 우론스키의 이름을 꺼내자 레위는 그의 말허리를 꺾었다. 난 남의 가정의 자세한 내막에 파고들 아무런 권리도 없거니와 또 사실 말해서 조금도 흥미가 없네. 스테판 아르카디치는 레위의 얼굴에서 매우 낯익은 순간적인 표정의 변화를 엿보고 보일락말락 미소를 지었다. 1분 전까지도 그처럼 쾌활하던 레윈의 얼굴은 몹시 음울한 빛으로 급작스레 변한 것이었다. 자는 이미 랴비닌과 삼림 매매권을 완전히 결말지었나? 하고 레윈은 딴 이야기를 꺼내었다. 그래, 결말지었어. 금세가 아주 괜찮네. 38,000 루블이요. 그중 8,000 루블은 선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앞으로 6년 내에 받기로 했지. 난 이놈의 일로 퍼거나 오랫동안 애를 먹었네. 근데 그 이상 내겠다는 작자가 없대 그려. 그건 결국 자네가 삼림을 공짜로 선사한 셈이군. 하고 레이는 침울하게 말하였다. 아니, 어째서 공짜란 말인가? 이제는 무슨 말을 하긴 죄 맞듣지 않기만 여길 레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스테판 아르카디치는 사람 좋은 웃음을 띄우며 이렇게 반문하였다. 그 삼림은 적어도 한 정보에 500루블은 값이 가니까 말이지. 하고 레윈은 대답하였다. 하, 이 시골 주인 양반들은 막무가내라니. 하고 스테판 아르카디치는 익살스럽게 말하였다. 우리 도회인들은 그저 덮어놓고 깔보거든. 하지만 일을 처리하는데 들어선 그래도 우리가 언제나 한수 우인걸. 사실이지. 난 모든 걸 잘 타산해보았다네. 하고 그는 말하였다. 그 삼림은 아주 유리하게 팔린 셈이야. 그리고 그래 난 그 작자가 이제 와서 파약이나 하지 않을까 도리어 염려되네. 사실 그건 배짱내밀 삼림은 아니니까. 하고 이 배짱내밀이라는 문구로서 레윈의 의심이 타당치 않다는 것을 아주 깨우쳐주려고 생각하면서 스테판 아르카디치는 말을 이었다. 차라리 화목용으로나 쓸 삼림이지. 그나마 한 정보에 50평이나 되나 마나 할 걸세. 근데 그는 200루블씩 주겠다지 않았나? 레윈은 픽 코웃음을 쳤다. 그저 그렇다니까. 하고 그는 속으로 생각하였다. 저건 이 친구 혼자만의 버릇이 아니라 도시 사람들이란 죄다 그런 법이지. 10년에 한두어 번 시골에 와서 시골 사람들의 말투를 한두 마디 얻어듣고는 마치 자기들이 모든 것을 통달한 듯이 자신만만해서 쓸데 못 쓸데 가리지 않고 함부로 떠벌리거든. 배짱내밀이니 한 정보에 50평이 되나 마나 하다느니 그런 말은 하면서도 자신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난 자네가 관청에서 글을 쓰는 걸 가지고 이래라저래라 가르치려고는 하지 않네. 하고 레위는 말을 꺼냈다. 필요한 경우에는 자네에게 물어보겠네. 한데 자네는 마치 이 삼림이란 것에 대한 지식을 완전히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만만하네 그려. 그건 어려운 것이라네. 그래, 자넨 나무를 세어보았나? 나무를 어떻게 센단 말인가? 여전히 자기 친구의 언짢은 기분을 풀어주려고 생각하면서 스테판 아르카디치는 이렇게 웃으며 말을 받았다. 해변의 모래알을 세거나 유성의 광선을 계산한다는 건 혹시 위대한 두뇌의 소유자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게 말이지. 헌데 저 랴비닌의 위대한 두뇌는 그걸 할 수 있단 말이네. 그리고 참 장사꾼이란 워낙 자네처럼 공짜로 죽이나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한 물건을 하나하나 세워보지 않고는 사지 않는 법이라네. 자네 삼님은 나도 알아. 난 거기 매년 사냥하러 다니곤 하니까. 자네 삼님은 한정부에 원금으로 500루블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을 거야. 칸데 그자는 자네에게 200루블을 그나마 연부로 지불하기로 했다지. 그러니 자네는 결국 3만 루블이란 돈을 그자에게 공짜로 선사한 셈이고 무언가. 예기, 그런 꿈 같은 얘기는 그만하게 하고 스테판 아르카디치는 저게 애석한 듯 말하였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런 금세로 사겠다는 작자가 하나도 없었나? 그건 그자가 다른 상인들과 짜고든 거라네. 모두 그자에게 매수당한 거지. 난그 작자들과 거래해본 일이 있어 그자들을 아주 잘 아네. 참, 그건 예사 장사꾼이 아니라 생사람 눈깔 뽑아먹을 도적놈들이여. 그자는 10%나 50% 정도의 리를 볼 거래라면 애당초 쳐다볼지도 않는다네. 그자는 1루블짜리 29페이가에 사려고 노리는 놈들이라고. 자, 그만해두게. 자넨 기분이 좋지 않은가 봐. 원, 천만에. 하고 마차가 집 앞에 거의 당도하였을 때 레위는 이렇게 침울한 얼굴로 말하였다. 입구의 층대 곁에는 이미 무쇠와 가죽으로 든든히 포장을 하고 넓적한 목건으로 살찐 말을 든든히 메워놓은 사륜 마차가 서 있었다. 마차 위에는 랴비닌의 마부를 겸하고 있는 혈색 좋은 든든한 사환꾼이 허리를 질끈 졸라매고 앉아 있었다. 랴비닌 자신은 벌써 집 안에 앉아 있다가 현관방에서 두 친구를 맞이하였다. 랴비니는 살이 없이 키만 껑충 크고 콧수염을 자래운 얼굴에 흐리멍텅한 눈이 툭 삐어진 중년배의 사나이였는데 남달리 불쑥내민 아래턱은 반반이 면도를 하였었다. 그는 궁둥이 아래에 단추가 달린 기다란 곤색 프로코트를 입고 기장이 몹시 긴 가죽 장화를 신은 후에다. 그것은 발목에 주름살이 잡히고 장단지께는 밋밋하였다. 큼직한 덧신을 받쳐 신고 있었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어 얼굴을 한 바퀴 쓱 돌려 문지르고는 그렇지 않아도 흠할 데 없는 프로코트의 매무실을 다시 한번 고치며 미소를 담은 얼굴로 두 사람에게 인사를 하면서 마치 무엇을 움켜쥐기라도 하려는 듯 스테판 아르카디치에게 손을 내밀었다. 아, 마침 오셨군요. 하고 스테판 아르카디치는 마주 손을 내밀었다. 참잘 됐소. 아무리 길이 나쁘기로 나으리님 분부를 감히 거역할 수야 있습니까? 순전히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그래도 길은 지켰습지요. 콘스탄틴 드미트리치,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상인은 레윈에게 인사를 하며 그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레윈은 이마살을 찌푸린 채 내여민 손을 보지 못하는 척하고 구락에서 도요새만 끄집어내고 있었다. 사냥놀이를 하셨습니까? 이건 즉 무어라는 셈입니까? 대체. 이렇게 랴비니는 경멸하는 눈으로 도요새를 살펴보며 물었다. 맛은 그래 있습니까요? 그리고는 이런 데다 공을 들일 가치가 있는 것인지 몹시 의심스럽다는 태도로 저기 못마땅한 듯 고개를 흔드는 것이었다. 서재로 가지 않으려나? 음울하게 얼굴을 찌푸리고 레위는 프랑스 말로 스테판 아르카디치에게 말하였다. 서재로 들어들 가서 이야기를 하게나. 그래도 무방합지요. 아무데고 상관없습니까? 누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난감한 일일 수도 있지만 자기에게는 이런 것쯤 하등 곤란한 것도 없는 문제라는 것을 넌지시 암시하려는 듯 랴비니는 잠옷 점잔을 빼며 경멸에 찬 태도로 말하였다. 서재에 들어서자 랴비니는 언제나 하는 버릇으로 성상이 어디에 있는가 찾기라도 하는 듯 방안을 휘둘러보았다. 그러나 성상을 발견하고도 그는 십자를 긋지는 않았다. 그는 책장과 서가들을 두루 살펴보더니 도요새를 보던 때와 마찬가지로 잠옷 의심쩍은 듯 경멸에 찬 냉소를 띠으며 이런 일에 공을 들일 가치가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는 태도로 못마땅하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어디 돈을 가져왔소? 하고 오블론스키는 물었다. 거기 앉으시오. 돈은 걱정 마십시오.
오래 끌지는 않을 테니까요. 실은 나으리님을 배웠고 좀 상론을 하려고 왔습지요. 상론은 대체 무슨 상론이요? 좌석은 앉으시오. 앉는 건 좋습니다만 하고 랴비니는 의자에 걸터앉으며 양쪽 팔굽을 등받이에 짚고 가장 어색스러운 자세를 취하였다. 금세를 좀 낮추어 주셔야 합니다, 공장님. 그건 너무 과하시거든요. 그 대신 돈은 결정적으로 한푼 여김없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일이 틀리는 법은 없소와요. 한편 레위는 장 속에 엽총을 넣어두고 이미 문간을 나서려던 참이었는데 상인의 말을 듣고 이 자리에 멈추어 섰다. 공짜로 삼림을 손에 넣고도 그러오. 하고 그는 말하였다. 저 친구가 여기 오는 게좀 늦었긴 마련이지. 그렇지만 안 왔던들 내가 적당한 가격을 메워주었을 텐데. 랴비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능글거리며 레윈의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무던히 린색하시군요, 콘스탄틴 드미트리치께서는. 그는 이렇게 미소를 띄운 채 스테판 아르카디치를 향하여 말하였다. 저 나으리님께서는 결정적으로 아무것도 얻어 살 수가 없다니까요. 전에도 밀을 팔으셨는데 전 상당한 값을 들였었지요. 아무렴 내가 당신께 자기 것을 공짜로 줄 까닭이 무엇이요? 난 땅에서 죽거나 남한테서 도적질한 물건은 아니니까. 원 말씀도 지금 세상에 도적질을 한다는 건 순전히 불가능한 일이 있지요. 지금 세상엔 모든 게 결정적으로 공개 재판이 돼 나와서 요새는 부정한 짓이란 게 통없습니다. 그런데 황차 도적질을 하다니요. 어림이나 있는 말입니까? 우린 속심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중이지요. 그런데 금세를 너무 높이 부르시니 어디 수지를 맞출 수가 있습니까? 다만 조금이라도 양보를 해주십시오다. 근데 대체 일은 끝났소 안 끝났소? 끝났다면 이러쿵저러쿵 흥정을 할건 없는 노릇이고 만일 끝나지 않았다면 하고 레윈이 참견하였다. 내가 그 삼림을 사겠소. 미소는 불시에 랴비니네 얼굴에서 사라지고 샘의 같은 탐욕스럽고도 잔인한 표정이 새겨졌다. 그는 뼈마디가 엉성한 손가락을 잽싸게 움직여 프로코트의 단추를 벗기고 와이셔츠와 구리로 만든 조끼 단추와 시계줄을 드러내 보이며 불룩한 낡은 돈지갑을 얼른 꺼내었다. 자, 받으십시오. 삼님은 제 것입니다. 이렇게 웅얼거리며 그는 재빨리 십자를 긋고는 손에 쥔 돈을 내밀었다. 돈을 받으시오. 삼님은 제 것이 됐습니다. 랴비니는 매매를 해도 이렇게 시원시원히 합니다. 푼전은 따지진 않습죠. 낯을 찌푸린 채 돈지갑을 내저으며 그는 말하였다. 내가 자네의 입장이라면 결정을 서두르지 않겠네 하고 레위는 말하였다. 그럴 순 없어 하고 적이 놀란 얼굴로 오블론스키가 대꾸하였다. 일부 이원은 할수 없는 거니까. 레위는 문을 탕 닫고 방에서 나가버렸다. 랴비니는 문을 쳐다보며 미소를 띄우고 고개를 흔들었다. 그저 젊으신 나이라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겁지요. 결정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솔직한 말씀으로 저는 제가 이번 삼림을 사는 건 그저 영광스런 소문이나 한번 내보자는 겁지요. 다름 아닌 바로 이 랴비니니 오블론스키 집에 삼림을 샀노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수지를 맞춰야 할지 참 난감한 일이외다. 참말이와요. 자, 그럼 계약서를 한장 써줍시오. 한 시간 후에 상인은 우돗 앞자락을 찬찬히 여미고 프로코트의 호크를 채운 후 계약서를 호주머니에 받아넣고 단단히 포장을 한 자기 사륜마차에 올라 집으로 향하였다. 하, 참그 양반들도. 하고 그는 사환꾼을 보고 말하였다. 모두 꽃 같은 것들이야. 그야 그렇습지요. 고삐를 주인에게 맡기고 가죽 앞치마에 단추를 채우며 사환꾼은 대꾸하였다. 한데 매매권은 됐으니까 주인님. 응, 그래.